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때문에 너무 기뻐. 오늘 기쁜 소식이 용산에서 터져나왔어요. 제가 용산에 심어놓은 엑스맨이 오늘 기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스스로 자기 무덤 파내려고 하는 일.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하고 김건희는 지금 좀 빠져줘야 되거든. 근데 윤석열이하고 김건희는 그래도 지가 나서면 뭐 되는 줄 알고 나서잖아. 윤석열이가 연말,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나서고 있는 김건희는 꽁꽁 숨어서 50일째이지만 윤석열이는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이는 뭘 하고 있어요? 민생 토론회 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8번째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윤석열이가 8번째 민생 토론을 했는데, 원래 2월 달까지 10번 정도 하기로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느냐. 이거 반응이 너무 좋다는 거야.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대통령께서 해박한 지식으로, 즉문즉답으로, 국민들 참가한 오피니언들의 의견을 받아서 착착 말씀을 하시고 좋은 공약도 팍팍 발표를 하시고 정책을 발표하시면서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난받는 것도 없이 선신고양이라는 비판받는 것도 없이 이 민생토론의 성과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3월달까지 15번 하기로 했대요. 15번 하기로 했대.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심어놓은 용산의 엑스맨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야, 4월 10일 선거 당일날까지 아예 20번을 채워. 20번을 채워. 어? 내가 그랬잖아요. 전국에 234개 기초지자체 있는데 한 5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 가면 한 40군데 정도를 강행군을 하라고. 강행군을 하라고. 현재까지 다닌 곳이 어디 어디를 다녔느냐. 응? 용인. 주택 가지고는 고양. 반도체는 용인. 다음에 금융 가지고는 서울, 여의도. 생활 규제 개혁, 교통원, 의정부. 디지털 혁신, 의료개혁, 아따, 전국에 있는데 주로 수도권 지역,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 경북에도 가고, 강원도에도 가고, 충청북도에도 가고, 충청남도도 가고, 용감하게 저기 광주에도 가서 하고, 해야지. 15번만 하지 말고 내 미션 준대로 최소 30번 해, 30번. 30번 하라고. 와. 오늘 대통령실에 성태윤 정책실장,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인데요. 윤석열의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였잖아요. 윤석열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자인 연세대학교 성태윤 정책실장. 역시 책상 물림은 다르네. 이걸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장으로 지난해 연말에 새로 임명이 된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 예정된 주제들의 절반 정도, 8번 했는 게 절반 정도만 소화했다. 국민의 삶이 높아지도록 끊임없이 현장에서 경청하고 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신속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3월까지 원래 계획된 10번이 아니라 15번 이상까지 할 수 있다. 야, 정말. 아,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수도권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에서도 하려고 한다. 충청권도 한답니다. 너무 좋잖아. 아무 말 대잔치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총선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했는데 선거 때 대통령의 진심이 통할까?
예.